씨하, 400달러가 안 되는 스마트폰들이 등장했습니다. 심지어 170달러짜리도 있다고 하는데요. 모토롤라가 야심차게 모토롤라 G 시리즈와 1 시리즈 폰을 들고 왔습니다. 과연 쓸만할지 궁금하신가요? 그럼 함께 하시죠. CNET NOW. 패트릭 홀랜드 기자가 모토롤라 스마트폰을 들고 왔네요. 이 중에 400달러를 넘는 폰이 한 개도 없다는데요. 말이 되나요? 모토 G 플레이, 모토 G 스타일러스, 모토롤라 1 5G 에이스, 모토 G 파워가 그 주인공들입니다. 먼저 모토롤라 1 5G 에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. 이 정도면 가장 저렴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. TCL에서 만든 폰과 원플러스에서 만든 더 저렴한 휴대전화도 있습니다. 디자인을 보면 조금 두툼한 편이고 은색 비늘 느낌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죠. 이 폰의 장점 중 하나는 5000mAh의 큼직한 배터리 용량입니다. 한번 충전으로 이틀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는데요. 여러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CNET의 비디오 플레이 테스트에서는 두 번째로 길게 작동했다고 합니다. 뒷면을 보시면 카메라 3대가 있는데요. 각각 4800만 화소, 800만 화소, 200만 화소 이렇게 있습니다. 링 형태의 LED 플래시도 있는데 꽤 멋있죠. 전면 카메라는 1600만 화소고 화면은 6.7인치 HDR10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. 스냅드래곤 750G 5G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최대 6GB 램을 지원합니다. 저장 용량은 최대 128GB를 지원하고요. 마이크로 SD 카드로 최대 1TB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모토롤라 G 시리즈도 한번 볼까요? 모토 G 스타일러스는 노트처럼 펜이 있고요. 300달러밖에 안 합니다. 와우. 모토 G 파워는 3GB 램과 32GB 저장 공간을 가졌으며 200달러입니다. 여기서 4GB 램과 64GB 저장 공간으로 늘리면 250달러고요. 그리고 모토 G 플레이 170달러밖에 안 하죠. 아이폰 12 프로를 포기하면 이 스마트폰 5.88개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6개라고 치죠. 배터리는 모토 G 스타일러스가 2일 정도, 모토 G 파워와 모토 G 플레이는 3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. 물론 테스트해봐야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요. 솔직히 후면 디자인은 옛날 스마트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. 하지만 최대한 가성비에 맞춘 느낌이 드네요. 디스플레이는 모토 G 스타일러스가 6.8인치 FHD, 모토 G 파워는 6.6인치 720HD 디스플레이, 모토 G 플레이는 6.5인치의 720HD 디스플레이입니다. 가격도 좋고 성능도 나쁘진 이 제품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꽤 좋은 전략이고 이런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가 더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홍상현 기자였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See ya!